재빨리 문을 뜯어내야 한다.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용납치 않는 이 우리 앞살이 뜯어낸 창문으로 대원들이 신속하게 들어가는데. 엄마 어디 계셨어? 떨어지게 됐어. 아이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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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엄마. 언제 들어졌어? 언제 들은 거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급선무.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환자의 몸 상태인데 응급처치에 들어가는 대원들의 손길이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 할머니의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 보인다. 간단한 처치를 한 다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끝으로 구급대원들의 임무는 끝. 고맙습니다. 아유, 네, 아니요, 진짜요. 네, 네. 하루 평균 10여 차례 이상의 출동. 녹초가 되게 일쑤인 그들이지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어쨌든 도움을 아니에요. 드렸으니까 뿌듯하죠. 오후 8시 대원들의 뜨거웠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힘든 출동을 모두 마치고 이들의 발걸음이 절로 향하는 것. 아니 그런데 들어가기 무섭게 웬 상의 탈이? 어이 뭐 하는 거요 시방? 몸자랑 하시게요? 근무하면서 이제 한 시간 정도 또 체력 단련도 하고 이제 같이 뭐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나는 물론 남의 안전도 책임질 수가 없는. 그런데 이곳 가히 헬스장을 방불케 하는데 아이고 알트라 같은 저분 트레이너 수준이신데요. 초반기에 보디빌더들이 따로 없고 이들 손에 5천만 국민의 안전이 달려요. 제 허벅지보다 제 자신을 믿어야지. 현장에 들어왔을 때 자신감이 생기니까 소방관들은 또 다른 주차하고 틀리게 또 힘이 좋아야지만 또 임무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밤낮 없이 일하는 대원들이 삼시세끼만큼이나 꼭 챙겨 먹는다는 음식. 소방계 전담 요리사가 있을 정도라요. 계란도 뭐 하시려고요? 아, 프라이를 좀 하고요. 그리고 좀 삶으려고요. 대원들의 출출한 배를 책임져줄 야식계의 야심자. 고단백으로 방전된 체력 보강하는 데 이만한 게 없다. 오랜 경험에서 터득한 노하우. 치즈가루를 듬뿍 얹어서 맛과 영양 두 가지를 사로잡은 야식. 쉴 새 없이 입안으로 고공직행. 야식으로는 제일 알찹니다. 몸에도 좋고. 야식이라고 먹고 있지만 실내 공기가 안 좋아. 출동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할지 모르니까 그냥 항상 그 머릿속이나 뭐 대기하는 이렇게 생활이다 보니까. 네. 이래서 나갈 수 있고 뭐 화장실 안 됐다 나갈 수 있고 뭐 그런 거니까요. 오전 2시 세상이 모두 잠든 새벽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들에게 밤낮이란 따로 없다. 또다시 떨어진 출동 신고. 사이렌 소리가 도심의 정적을 깨우고. 어떤 신고 받고 나가신 거예요? 네, 전 하지 출동 위험도가 높죠 밤에는. 그렇죠. 네, 안 보이고 이제 뭐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좀 더 긴장하고 나갑니다 밤에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번쩍 차리면 되는 법. 걱정도 잠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 신고지 찾아 다급하게 달려가기 바쁘고. 호랑이 어디예요? 아니 왜 이러나? 비쳐. 아래 땀띠나게 달려왔건만 불은 진화가 된 상황이다. 다 끝났어요. 여기 따는 게 뭐예요? 쓰레기가 있었는데 정리를 했어요. 누가 뭐 담배포를 던진 것 같아요. 이런 거 감자. 아 이거. 그 쓰레기 그러니까 신자로부터 자체 진화 된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허탈하시겠어요. 아 그래도 어떻게 천만 다행이죠. 일단 불이 이 시간에 용의자일 줄 알고 급하게 왔는데 그러면 또 자체 진화되고 또 빨리 끝나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거. 다사다난했던 출동 상황을 끝내고 차고지로 돌아온 차량. 수고하셨습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다음 출동 지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또다시 24시간 대기 모드로 돌입. 이들을 향한 가족들의 걱정 또한 항시 작동되고. 아들 웬일이야? 왜 전화했어?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늘상 하는 일인데 왜 전화해? 그래, 너도 오늘 야간 근무냐? 그래, 근무 잘하고. 아들이 저한테 그 출동 지령을 내렸어요. 출동 지령을 내리고 이제 좀 걱정이 되니까. 아는 소방.